LA 남부 윈저 힐스 지역입니다.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돌진한 차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사고는 어제 낮 1시 40분경 일어났습니다. 벤츠 차량 한 대가 과속으로 교차로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돌진해 앞서가던 세단 차량을 들이받습니다. 사고 여파로 다른 차량 여러 대의 추돌이 이어졌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차량 두 대 등에서 사고 직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. 이번 사고로 임산부를 포함해 성인 3명과 아동 1명이 숨진 데 이어 불에 탄 차량들 안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. 임산부의 뱃속 태아까지 목숨을 잃어 사망자 수는 모두 6명, 부상자도 최소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한편 사고를 낸 벤츠 차량 운전자는 40살 여성으로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습니다.